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바로 페루로 떠납니다. 지금 이제 짐 다 싸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여기서 일단 로스앤젤레스로 인천 갔다가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가서 환승을 하고 그리고 페루 리마 가서 그리고 또다시 이키토스 이렇게 가거든요. 일단 뭐 공항 가서 조금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공항 가서 좀 더 다시 켜도록 하고 그리고 일단 이키토스 아마 로스앤젤레스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거기 가는 동안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CR 검사 꼭 쓰시고 지금 마지막 만찬 먹으러 왔거든요. 아 맛있겠다. 잠시 많이 먹어. 많이 먹냐? 아 우리 가서 셋 다 죽일 거니까 마지막. 아 한데. 그렇게 농수 좋아. 아니면 물어봐서. 최후의 완성이죠? 빨리 먹. 아마존에 없어. 네. 오.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라기도 만나요. 리마에서 우리 라기 빨리 와.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마로 가는 비행기로 또 환승을 또 했습니다. 페루로 갑니다. 가서 이키토스로 또 가야죠. 헤라클레스를 잡으러. 손님 알려줘야죠. 자 지금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현관은 다 나왔어요. 짐이 왜 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짐이 강제로 놔두고 오게 돼서 밥 먹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첫 끼. 치즈 크런치. 치즈 크런치. 오, 뭔가요 이거는? 치즈 크런치. 치즈 크런치. 네,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국제 거지가 됐습니다. 제 짐이 LA로 도착을 안 했어요. 제 짐이 안 왔어요. 국제 거지는 뭐야? 지금 LA에서 짐이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저만 왔습니다 지금. 큰일 났죠? 큰일 났네요. 일단은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키토스 가서 거기 숙소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와라.
이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페루 이제 이키토스에 도착을 했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렛츠고. 안 보여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서 숙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좀 쉬어야죠, 오늘. 네, 한마리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페루 이키토스 아침. 어젯밤에 꿀잠 잤던 것 같네요.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굿모닝. 이키토스 아침 이르기야 어디 가니. 와, 살짝 인도네시아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키토스에서 보내고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에 들어가니까 오늘 좀 시내 투어 같은 느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봤대. Hi. Hello, how are you? Good? Good. Very good. Good. I am Tyso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elcome to Kitos. Have a good day. Arigato. Yeah, arigato. Arigato. Oh, 박이. 아, 죽을 뻔했어. 아유. Hey, my friend. Bye bye. Thank you very much. What a pleasure to know you, Korean people. Have a good day. Enjoy. Bye bye. Yeah, I like you. 그래! 드디어 왔어! 장수야! 에이, 아... 자, 일단 오늘 일단 산책 겸 여기 주변 둘러보기 위해서 PCR도 할 겸 PCR도 예약할 겸 여기 이키토스 주변을 나왔습니다. 숙소 주변인데 야, 오토바이가 장난 아니네요. 일단 좀 카메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서. 자, 이따 다시 켤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강아지가 진짜 많습니다. 큰 강아지들. 길가에 들깨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르다. 아, 다 똑같다. 여기나 우리나라랑. 찍으래요. 오! 예. 오! 좀 까만데요? 사이다 플러스 바카스 느낌? 소다 맛. 약간 소다 맛이 나. 맛있어? 맛있어요. 마지막에 있어. 많이 먹어놔야 돼. 아마존에 가면 없어, 시원한 거. 거기서는 아마존 물 먹어야죠. 오. 퀄리티 장난 아닌데? 바로 먹어볼게요. 저녁에 내일 또 아마존 들어가겠네. 고기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빵님도 찍어도 괜찮은 것 같아. 빵님은 이런 거 먹기니까. 자, 공부에 끝나고 태국이나 이런데 친족이라고 불리는 그냥 짜도 동하는 집이라 그 종류 좀 하나인데 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저거 잡을 수 있어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잡을 수 있어, 장점? 저거요? 제 키가 2m만 됐으면 잡을 수 있을 텐데. 아, 장조가 키 제일 큰데. 근데 안 도망갑니다, 잘. 그러니까요. 좀 둔한데요, 얘가?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거는 그냥 2m만 되면 다 치거든요. 괜찮네. 파티야.